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성 지수인 VIX가 3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려지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VIX는 9월 30일 31.62로 전일보다 0.69% 내렸습니다. VIX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VIX 지수가 오르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IX는 통상 S&P 500이나 다우지수 방향과 반대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38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높을수록 공포 구간으로 들어서는데 이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VIX가 30을 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도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가 있습니다. V코스피는 9월 30일 27.19로 전해보다 4.74% 오르며 마감됐습니다. V코스피는 코스피 옵션 참가자들이 전망하는 시장 변동성을 지수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고점 29.30을 찍었습니다. V코스피는 VIX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